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이제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이 추진이 됩니다. 관련해서 유통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 대형마트 휴무가 주말 의무에서 이제 평일도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완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됐었던 유통주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연매출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부분에서의 적자가 굉장히 컸는데 이런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주 내에서도 좀 세분화시켜 보면 백화점주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전년비 의류 매출 감소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백화점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수재 부분의 상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시기에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그 수혜를 편의점주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과금 납부라든지 뭐 택배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의점에 대한 방문 빈도도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유통주 내 관심 종목은 GS 리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편의점과 슈퍼 부분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연결 매출 전년 동기비 1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벽 배송 부분에서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경쟁사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조기 철수하고 비용을 회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세가 좀 확인이 됩니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꾸준하게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밀렸죠. 5일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2만 원대 후반 지지 라인이 거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2만 원 후반대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기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한 2만 8,300원 근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3만 1,000원까지만 좀 짧게 잡았습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기술적인 목표가로 3만 1,000원 설정해봤고요. 손절가는 2만 6,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주보다는 대형 마트주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편의점주 GS 리테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주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 중에 이제 중저가 그 스마트폰인 A54, 그다음에 A34를 출시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판매가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서부터 이제 저가 라인까지 다양한 라인의 그런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부터 폴더블 폰, 그다음에 올해 이제 S23까지 비교적 프리미엄 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저가형 이제 폰의 판매까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 부분 좀 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의 이제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 한 1%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다시 회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DC 예측에 따르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스마트폰의 연평균 성장률이 2.6%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폰 중에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올해에 작년보다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한 한 2,200만 대를 예상할 만큼 이런 이제 고가 라인의 폰도 잘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2위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인도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20%로 작년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저가 라인업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까지 더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올해는 좀 뚜렷하게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사는 뭐 개선이 좀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판매 실적이 상반기보다 아마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기대치가 큰 만큼 아마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뭐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상당히 스마트폰 시장이 어려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매출인 한 5,2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 증가한 324억을 기록할 만큼 실적 개선세는 뚜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 생산성, 특히 고화질 제품의 이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2억 9천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의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갈 것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 이제 지금 신사업으로 이제 3D 센싱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 관심 사항이 많이 되는데 이런 3D 센싱 카메라 자체가 그 물체 간의 이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돼서 주요 핵심 부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쪽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익 기대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제품이 XR에도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올해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성장 기대도 같이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줄렁줄렁 거리긴 하지만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18,500원대 이하에서는 뭐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은 16,000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무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8,000원 아래에서 매수 가격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